안녕하세요. 삼천맨TV의 삼천맨입니다. 오늘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트리머 K님의 열애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2018년부터 각종 커뮤니티 내에서 루머로만 퍼지고 있던 K인의 열애설이 뭐야 임마! 이건 집중하는데 그냥! 신경쓰이게 그냥! 화질화되었는데요. 스트리머 K님의 열애 상대는 다름 아닌 일본 프로레슬러 타지리 선수였다는 사실인데요. 둘은 이전부터도 방송에서 합방을 진행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 인터넷상에서 각종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타지리 선수와 스트리머 케인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하 주차장을 나가던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차량 내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힌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트리머 케인님은 이를 적극 부정하며 서로 입냄새 체크를 하고 있었다며 해명하였는데요. 해명글을 본 시청자들은 입냄새 체크를 하고 뭘 하려고 했냐며 반박하자 변명거리가 없던 케인님은 곧장 글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다음 날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찍히게 됩니다. 바로 둘의 데이트 장면인데요. 변명을 할 여지 없이 둘은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결국 스트리머 K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은평구 노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4년 만에 폭로된 둘의 비밀 연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댓글로 생각은 어떤지는 그냥. 바빠!